아침을 깨우는 것은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동시간에 함께 이 세계에서 전부 다 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해 가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다라고 A.W. 토저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병의 대부분에 대한 이 즉각적인 해결책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은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그룹의 이 사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씨드가 여러분들의 삶에 심기워져서 많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갈급함으로 찾는 자들이 줄어들고, 세상 만사는 관심이 참 많은데 내 영혼의 갈급함이 관심이 없는 이 세대입니다. 조회 건수를 한번 보니까 이 TV에 나오는 쇼 프로그램이 교회 예배 실황의 그 조회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쇼 프로그램보다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비참함이 자꾸만 드는 현세입니다. 이 예레미야 30장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향의 메시지입니다. 이 끝까지 패역함을 버리지 않고 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완벽하게 이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흘린 눈물이 눈이 상할 정도로 나라를 향한 그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애가로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본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바벨론이 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민들을 괴롭히던 이 대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될 것이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징계를 하시지만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택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무슨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가 막 엄청나게 일반 교회 흉내를 내면서 집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한번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합니다. 허나 그들이 묻는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을 받았냐, 아시느냐,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노라면 늘상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하겠죠. 우리 그런 마음에서 옆에 분들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상을 쓰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다. 예.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요약을 해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난에 처해 있는 언약 백성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담고 있으며, 이 구원받은 유다 1절로 11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12절로 1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18절로 24절로 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전도자 디모데에게 준 엄숙한 명령과 훈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6절로 8절까지는 바울의 순교의 절박과 승리의 확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디모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장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노사도의 숙연함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울이 석방돼서 이 다시 복음 사역의 일선에 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표현에 자신의 간증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은 전력 투구하면서 이 진짜 매진했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인 이 동역자이며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기 시작하죠.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핵심 포인트가 등장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파하기를 힘쓸 것을 명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더불어서 간증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왔으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나는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 몇 개 받겠다, 예, 더 큰 거 받겠다. 예, 어떤 분은 은의 면류관, 어떤 분은 금의 면류관, 어떤 분은 황금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면류관입니다. 예, 의의 면류관. 예, 금, 뭐, 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오늘 저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회복의 역사는 정해진 때가 차야 비로소 실현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하늘 상급을 위한 완전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또 환경이 다 바뀌고 그리고 위인들까지 포로로 전부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 회복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온 백성들에게 회복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포로 귀한 전에 전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는 물론 각 개인까지 전부 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것에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 2차 침공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힘쓰고 또 지파 가운데 그리고 무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했던 형상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를 향한 목마름과 경외함 그리고 그 갈망함 그리고 그 회개함과 그리고 그 돌이킴이 없었더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예배의 영적인 우상 숭배였기에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화를 품고 분노를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남루하고 그리고 아주 자신만밖에 모르는 그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허락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들이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다 자신들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점차적으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회복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로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겉외향적인 것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과 안이 밖이 다 다른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안으로도 깨끗해야 하지만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영이 깨끗해야 하는 방법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집중에 집중을 거듭하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몰입하셔서 간절함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나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이곳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역사는 정해진 때가 차야 비로소 실현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죠. 예, 오스왈 챔버스는 그가 말하길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놓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싸우고 일터로 돌아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빼고 자꾸 계산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하나님 앞에 더하는 삶을 더하기를 잘하시는 분들, 참 더하기를 잘하시는 분들, 예, 너무 좋죠. 예,
더하기를 잘하셔야 돼. 예. 더하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든 삶에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분들의 삶은 반대로 핍절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 이 히랍 사람이죠, 원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 이방인이었으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이적을 즉시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회복만 바라고 구하는 상황이죠. 그녀의 첫 마디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바디메오 역시 뭐라 그랬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통점이죠. 이 두 사람 전부 다 어땠어요? 회복을 얻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간절한 외침을 통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거듭하며 말을 하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신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 삶에 묶여있고 뭉쳐있고 어우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풀리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회복의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이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 30장 12절로 15절에는 이 죄악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시면서 우리 주님 펑펑 우실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전개를 하나님은 전부 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전개를 하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하늘 상급을 위한 완전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장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품었고 내가 낳았고 그리고 내가 업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너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죠. 예. 여의 영원한 분기신이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뭐예요?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거나 돌이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한 완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고통은 있었으나 상처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는 해결이 안 돼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리라. 너의 영원한 분기신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다시 활력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폐허가 된 그 언덕에서 새롭게 건축할 우리의 장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리고 선포하는 그 시간마다 다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장막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 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포로 귀환 전에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그 새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서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언덕이 무너진 폐허가 된 언덕 위에서 그 새 장막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부 기록하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조금만 기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부 기록하라는 이 표현의 뜻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새 언약들을 전부 성취하실 거라는 이 보증서로서 전부 적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이 30장 1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율법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셨었죠. 오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에 대한 보증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증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하루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문제가 큰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이 거짓 평안과 행복을 예언하고 그 사람들의 맞는 말만 하고 그리고 그 성업적인 그 종교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교권을 이용해서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언어로 매질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간음과 이 폐역의 길로 이 자꾸 인도하면서 끌어나가는 이 종교 세력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눈으로 잘 보았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왕의 측근 종교 지도자였던 이 하나냐는 왕 앞에서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하나냐와 아합과 시드기야와 이 스마야 등은 도를 넘는 불경건을 범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의 결말이 어땠어요? 이 하나냐는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이 스마냐와 시드기야와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오늘 모두는 성령과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에서부터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교회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상처가 난 후에 아물 때까지 새살이 돋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회복과 그 고통은 완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간절하고 간절하게 붙들어야 할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붙들어도 도움이 안 돼요. 정부도 돈도 사람도 권력도 그리고 첨단 장비도 그 아무리 모든 것을 의지해 보십시오. 절대 끝에 결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모든 삶이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도전하시고 이제 일어서셔요. 일어서셔서 그분과 함께 일어서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분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각생이라도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늦은 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현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가 명분이 되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 그분 없는 예배를 드려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부르신 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참된 회개로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갈팡질팡했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이 십자가의 보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동이 오느니 안 오느니 회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 배부른 말할 겨를 없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부림치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한 번 대인 흔적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순결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내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고 내 심령의 제단에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영적인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예배에 소홀했던 그리고 예배를 명분을 삼아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예배의 명분은 있었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리에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나올 때 하늘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저는 오늘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아 실현은 현대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아 실현에 근거하여 서 있는 선하고 흠없는 인생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혀의 권세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벌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며 여러분의 거룩한 혀의 권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저곳에 다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향기가 이곳 저곳에서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침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본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분명히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십시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 될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휴유증 없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 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통증은 사라 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옵신 은총이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결국 회복되고 승리하고 그리고 면류관 받을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MI 선교사 훈련원 미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보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평등법이 하루속히 저지되고 폐지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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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신 아버지.